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우리 장애인 친구들 기도 많이 하죠? 나도 알아요. 기도 많이 하는데. 예,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갔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딱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믿었던 사람하고 안 믿었던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 보면요. 믿지 않던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다음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면서도 지금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인문학이 있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성경에 보면 이만큼 두꺼운데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370여 년 전에 17세기 중엽에 영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민을 다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목조목 좀 만들어볼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조목조목 만들어서 어떻게 잘 가르쳐볼까, 그래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소요리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지 못한 분들은 좀 어려울지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질문을 하고 그 밑에다가 성경적으로 답을 하고 성경적인 질문을 하고 성경적인 답을 합니다. 근데 그 제 1번의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뭐예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1번이에요. 그러면 유년주의 학교 아이들도 그것도 영어로 달달달달 외우고 우리도 어릴 때 영어로 한국말로 달달 외우고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다 튀어나옵니다.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가? 대단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건가, 그렇게 사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난 최종적인 결과는 열매입니다. 열매, fruit,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뭐예요? 열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다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 장애인 친구들도 우리도 이제 과수원을 하나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무슨 과수원?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가 있는 과수원을 하나 머릿속에 그리고 과수원이 있으면 그 과수원을 관리하는 누가 있어요? 농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집에서 보시면 절대로 원둥치에서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늘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들에게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요게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농부는 누굽니까? 성경 말씀 보면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요? 예수님. 가지는 뭐예요? 우리.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신앙생활하면서 맺히는 거. 요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애쓰고 힘쓰면 맺힙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장애인 친구들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다 아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만 하나 확인하면 설교 일찍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어떻게 해요?
바짝 차리고 이제 한번 설교 말씀을 보시면,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나 하면요, 요한복음은 제가 성경을 계속 보고 연구를 하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까다롭게 말들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도 그렇게 있어요. 열매를 많이 그냥 맺으려고 그러면 요것만 하면 되는데 다른 설명이 많아요. 지금부터 성경 말씀 나올 테니까요.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아는 내용인데, 아까 포도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참 뭐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요? 그 농부. 머릿속에 그림 그려놓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가지니. 이제 세 개가 다 나왔죠. 하나님이 농부로 비유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농부한테서 열매가 맺히거나 포도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힙니다. 가지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열매 맺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제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 열매를 맺히는데, 이 가지가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지는 cut off해 버립니다. 농부가 이걸 끊어서 없애 버립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cut off입니다.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무가지를 어떻게 깨끗게 해요? 농사 지어본 분 계세요? 혹시 포도가 뭔지 모르는 분 계세요? 지금 이제 포도나무 나오는데 그건 다 알죠, 그렇죠? 그러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예 끊어버린대요. 재해버린대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 같으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 없는 것들은 끊어냅니다. 잘라냅니다. 요거를 가지치기라고 그럽니다. 가지치기. 전지. 영어로는 prune, P-R-U-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면요, 영양분이 열매인 데로 가서 더 많이 맺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포도나무가 그리고 이 가지가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끊어버린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이 맺게 한다. 그거를 여기 깨끗하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영어 사전 하나 외우시고요. 요거 깨끗게 한다는 뜻은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절.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무엇요? 말로,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미 어떻게 해요? 깨끗하였느니라. 근데 우리한테 깨끗하다 그럴 때는 clean을 썼고요. 아까 과일나무를 할 때는 prune을 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말은 똑같아요. 과일나무에 그거를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도 헬라하고,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럴 때하고 가지치기 했다, 우리도 가지치기 했다고 할 때 여기 똑같은 헬라말입니다. 어떻게 가지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이래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 맺는 가지로서 있다는 겁니다. 끊어낸 가지가 아니라. 그럼 4절. 이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뭘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걸 복잡하게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면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우리도 골치 아프게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설교 진행되면 나오는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되느니라 이러면 끝인데,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니다.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하라. 영어로 remain입니다. 이 단어가
4절부터 10절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1절 사이에 내 안에 remain 하라,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remain 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잘 보실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되죠.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다 하셨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가지가 열매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스스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그럽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여기 숨어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면 오늘 전체 성경 말씀이 다 꿰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이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땡땡땡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저절로, 절로. 여기는 절로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저절로 또는 스스로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요 성경 구절 가슴에 잘 새겨놓고요. 내가 지금 열매가 많이 맺히나? 나에게 열매가 있나?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악을 쓰고 애를 쓰나? 그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절로, 저절로, 스스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저절로, 스스로. 우리가 막 노력하면서 뭘 하려 안 그래도 이 가지에서,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생명력, 나무에서 올라오는 은혜, 나무에서 올라오는 신비한 그 힘에 의해서 가지는 저절로 이걸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 쪽에서는 조금만 정리만 해주면 이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지가 포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러면 가지에서 열리는데 이 가지가 어디에만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연합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믿는 믿음 가지고 붙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럽니다. 떨어져 있으면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나무는 찍어서 없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붙어있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이거 어떡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포도나무는요, 포도가지는요, 포도원에 가보시면 막 끊어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가구를 만들거나 그거를 모아가지고 유용하게 써먹지를 못합니다. 아주 비틀어져가지고요. 이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거는 뭐 유용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할 때만 유용합니까? 열매를 맺을 때만 유용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만. 그래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7절 말씀은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열매 포도나무 이야기하고 가지 얘기하면서 쭉 내려와서 나한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얘기하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다른 말로 아까 붙어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받는 아주 지름길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지름길,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잖아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럴 때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8절 말씀 보면 또 열매 이야기를 해. 또 과실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7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땅히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은 딱 붙어서 연합회에서 있으면 뭐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열매 쪽으로 나오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절 말씀 보면은 또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너희가 이제 뭐든지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다시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뭐요? 과실을, 새로 나온 성경은 전부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예요? 영광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붙어 있고 딱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저절로 스스로 열매가 맺혀지고 그 풍성한 열매를 사람들이 보고 그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성도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쪽에는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쪽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혔을 때가 많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격이 붙어 있으면 바뀌게 돼 있는데 바뀌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는 이쪽을 봐야 되는 거지. 은혜를 받았다, 나 하나님 안다, 예수 믿는다, 십자가도 안다, 보혈도 안다 그러는데 이쪽이 안 붙어 있는 거지. 아주 오래전이에요. LA에서 기독교 신문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 기사는 뭔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식당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식당 주인이에요. 그런 돈도 많다. 하여튼 식당 주인인데 아침에 사용한 설거지 물을 저녁까지 못 버리게 합니다. 얼마나 더러워요 아침에. 이게 설거지에서 계속 오후 저녁까지 물이 아까우니까 못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반찬도 또 사용하도록 합니다. 깨끗하게 나온 거 있으면 못 버리게 해갖고요. 누가요? 목사가 못 버리게 해갖고 그걸 재사용하게 합니다. 그거를 옆에 있던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보다가 이거 뭐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독교 신문에다가 찔러가지고 기자가 와가지고 기사화 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딴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돈나무에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돈.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진액을 맛보니까 얼마나 돈 맛이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그 돈에 붙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성경은 오늘 내 안에 너 안에 거하라는 이거를 다른 비유로 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열매 맺는 우리는 열매 맺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막 악을 쓰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에게 붙어서 연합에 있으면 신비한 생명의 역사가 나무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흘러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간단하면서 얼마나 심오합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쪽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열매 맺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인격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있었으면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성도님들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저절로 된다고 스스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을 신경 써서 붙어 있으면 되는데 이쪽은 신경 안 쓰고 이쪽을 쓰니까 안 되는데 정작 이쪽을 매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와 연합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돼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가지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자기는 아무리 봐도 사랑을 그렇게 주님이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지가 자기를 보니까 그냥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로는 사랑을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께 붙어 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런 거를 가지고 너희는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이건 평생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며칠은 할 수 있더라고. 또 한 일주일은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 중에는 조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한 달은 할 수 있더라고.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메어 달릴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언제 가능합니까?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이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나를 보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붙어만 있어봐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스스로 그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절대로 충성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그런데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 자신으로 보면은 절대로 충성을 오래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못하지만 받은 바 은혜가 내 속을 관통할 때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이 상하거나 내 감정이 상하면 화평이라는 것은 일시에 깨집니다. 금방 깨집니다. 그리고 두루두루두루두루 얼굴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못하지만 내가 어디에요?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 설명합니까? 참 우리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저절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10년 믿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장애인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며 그 한평생이 힘들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도 얼마든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하는 게 또 뭐 불편할 것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지를 보면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열매 많이 맺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딱 붙어 있고, 내가 누군지만 딱 제대로 알고, 내 사명이 뭔지 딱 알고 주님께 감사함이 있으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절로. 5절 말씀 한번 주실래요? 5절. 6절. 7절.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찌게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거꾸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과실이 맺어집니다. 밑에 영어로 보면은 by itself입니다. 저절로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여기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우리의 숙제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막 열매를 맺읍시다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께 붙어 있읍시다의 싸움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내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와 연합에 있는지 없는지. 이 연합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부활까지도 가잖아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는지를 이걸 묵상하고 살펴보고 이럴수록 이쪽에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쉬울 줄 아세요? 남을 위해서 쓰는 거요.
내 힘으로 쓰면요 바들바들 뜹니다. 그런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붙어 있으면. 저는 성경이 늘 숙제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 자기 평생 모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결혼 지참금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깨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바른 그 여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3만 불이 넘어갑니다. 3, 4만 불이 넘는 걸 어떻게 주님께 합니까? 손 떨려서 못 하죠.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쪽에 맺혀지는 열매와 우리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저절로 스스로 이런 것들이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만 딱 깨달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지금 데리고 있는데 참 세상 나가 살면 떨어져서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월화수목금토는 좀 떨어져서 살고 주일날은 나와서 좀 붙어서 살고 주님 좀 그런 생활 없나요? 이런 게 우리 몸부림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도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1975년도에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헬리콥터가 떠오릅니다. 민간인은 아무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민간인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 데리고 나오고 그때 AP통신의 레바논계 미국 기자가 거기에 남습니다. 잡히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이 사람 스포츠 뉴스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레바논계 계통이라서 영어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AP통신에서 이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거 스포츠 계통이 나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잘랐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그럽니다. 유일하게 프레스맨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영어 못한다고 잘렸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영어 잘하던 학벌 좋은 기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기자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그리고는 이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이 바깥을 향해서 월남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전하는 거 있잖아요. 참 내가 누군지 이런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누굽니까? 학벌이고 뭐고 다른 거는 다 팽개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알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뜻이 뭡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럴 때 연합에서 딱 떨어져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어떡하든지 좀 떨어졌으면 어떡하든지 좀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어 있어봐라. 열매 맺는 것 힘들지 않다. 붙어 있어봐라.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 하나님의 은혜, 무궁무진한 열매 맺히는 그 은혜들을 나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미국과 저기 이북이 핵 뭐 이렇게 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절대로 세상에 평화는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요한 계시록을 보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적으로는요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배반하고 효를 하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성경에는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따질 거 뭐 있어요? 그 알면 뭐예요? 뭐 하면 되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붙어 있자. 꼭 붙어 있자. 꼭 붙어 있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믿음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랑 늘 붙드는 거잖아요. 거기 있으면 그 다음에 내 생활 끝머리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by itself, 저절로 스스로 이게 맺혀지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붙어있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붙어있자. 잘 붙어있자. 이게요 아주 쉽고 아주 극한데 어려워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더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너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알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론이나 논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